오뚜기가 13년 만이군요. 라면 가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김종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뚜기는 뭐 소비자 사이에서 갓뚜기라고 좀 그쵸. 불리잖아요. 네. 워낙 착한 마케팅으로 좀 유명해졌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뚜기를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제품 가격,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전격 인상 결정하면서 일부 네. 소비자들이 갓뚜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반응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올린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2008년 4월 이후에 13년 4개월 만인 상황입니다. 네. 오뚜기 대표 라면인 진라면의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 매운맛이 있고 순한맛이 있는데 두 제품 모두 봉지당 684원에서 770원으로 12.6% 오르고요. 스낵면이라고 이제 라면에 밥을 말아 먹을 때뭐 맛있는 라면 맞아요. 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TMI이긴 한데 이 라면도 11.6% 가격이 네. 오릅니다. 그리고 육개장 라면 역시 8.7% 인상이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뭐이 라면 중에서는 육개장을 가장 좋아하는데 네. 육개장 라면의 인상폭이 가장 낮아서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한 명의 다행이다. 서민으로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왜 이렇게 라면 가격을 오랜만에 올리게 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뚜기 측은 최근 뭐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식품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인건비 역시도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오뚜기는 뭐 라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오뚜기밥, 뭐 죽, 캔참치, 냉동 피자 뭐 가릴 거 없이 모든 제품의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밀가루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식품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오뚜기의 설명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오뚜기가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값을 인상하자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 것 아닌지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코로나 상황이 뭐 점점 더 길어지고 재확산세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은 사실 먹을거리에 대한 부담이 점점 높아만 갑니다. 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라면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뭐 600원대에서 700원대, 뭐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라면을 즐겨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눈살을 조금 인상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이거 인상을 안할 수가 없겠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말 오죽했으면이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저희 김종욱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뚜기가 2008년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인상을 한 적이 없고요. 네. 오히려 2010년에는 6에서 7%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 사실 없잖아요. 제품 네. 가격을 인하는 기업이. 그래서 오뚜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갓뚜기라는 뭐 대명사도 얻었던 맞아요. 것이고. 네. 근데 오뚜기 외에도 농심도 2016년 12월 이후, 그리고 삼양식품도 2017년 5월 이후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원가 부담이 매우 심각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월 기준으로 국제 소매 가격이 27%나 올랐고요. 네. 그리고 팜유가 71%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부담은 원자재 가격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게 인건비 상승도 무시 못할 대목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2008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최근에 또 올랐다고 지금 국회에 맞아요. 통과했는데, 근데 네. 2008년에 최저임금이 3,770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8,720원이고요.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나온 게 네, 맞아, 9,000 9,620원이거든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3,700원에서 8,000원, 9,000원까지 올랐는데 라면 가격은 그동안 계속 동결이었다라는 것 고려를 한다면 인건비 상승 부담만 해도 정말 그냥 라면 업계가 그동안 많이 그래도 제품가를 억제했구나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앓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적에서도 이러한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라면 빅3사의 실적을 좀 보면 지난 1분기 기준인데요. 농심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5.5%나 급감을 했고요. 네. 삼양식품도 46.1%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오뚜기는 이제 뭐 12.2% 감소로 뭐 선전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제가 작년 이맘때 라면 가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신삼 중에
사실은 신을 많이들 드실 것 같지만 진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손님들이. 네. 막상 그 라면을 드시면서 이렇게 맛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데 뭐 인상이라는 게 왜 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어려울 때 하필 또 올리냐 이런 좀 여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주춤 다시 올해 2월에도 네. 한번 저희가 다룬 적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도 네. 이제 인상을 한다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았죠. 무산됐죠. 네. 네. 그러면서 이걸 백지화를 네, 했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당시에 인상 안에율이 9% 인상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12%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측에서는 2월에도 이미 백지화된 경험이 있는데 오히려 인상률을 더 높여서 인상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심각성은 좀 느껴지는 대목이고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여론 우리가 안 좋게 이렇게 해보면 또 백지화 되는 거 아니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추이를 볼 때 가격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 네. 이제 라면 네. 업계가 견딜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차가 좀 있다고 해요. 국제 곡물 가격과 뭐 3,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 이제 인상 시기다라고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예전과는 조금은 달라요. 앞서 이제 김종호 기자는 뭐 가뚜기가 뒤통수를 쳤다. 또 어떤 거 보니까 가뚜기의 배신 막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네. 실제 어떤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대형마트에 가서 진라면 5개 묶음을 사면 2,700원이다. 네. 정말 싸긴 쌌다. 올릴만 하다. 뭐 이런 글도 있고 또 하나의 글을 보면 스타벅스에 가면 사람들이 줄이 엄청 그렇죠. 길다. 네. 그래서 내 스타벅스 커피가 정말 4,000원에서 6,000원, 7,000원대까지 있는데도 저희 정말 그거 한 잔 마시려면 줄 엄청 서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 점도 그래서 생각도 이게 아무리 서민식품이라고 해도 100원도 안 올리는데 그거 뭐 네, 이런 네. 여론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분명히 좀 올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다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요. 지금 뭐 외국인 기관들이 음식료 업적 특히나 이제 라면 회사들 수급 꽤 들어오고 있네요. 보니까 오늘 시장도 빠지고 있는데도 농심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삼양식품 다 지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향후 투자 전략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오뚜기 라면 가격 인상 소식이 이제 전해지니까 라면 주들이 뭐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네. 업계 가격 인상 도미노가 좀 뭐 실적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오뚜기 주가는 전일 대비 5.6% 상승한 55만 8천 원에 어제 장을 마쳤고요. 네. 농심이나 삼양식품도 한 8%에서 6%대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이제 제시가 되다 보니까 대상이나 오리온, 풀무원, 뭐 샘표식품 등 뭐 다른 식음료주도 대부분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오뚜기 주가는 2천 원 정도 올라서 56만 원을 터치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원재료 단가 상승 부담이 주요 식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연내에는 뭐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음식료 업종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키움증권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번 살펴보니까 오뚜기의 라면 가격 인상 이슈를 뭐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식료품 물가 상승 측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면에서 벗어나서 다른 식품에서도 판가 인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주요 식음료 업체들의 실적이 뭐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니까요. 한번 식음료 쪽도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